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전 레이스 하듯이요. 현장으로 갈 때는 일단은 최고 속력으로 갑니다. 물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되겠죠. 지금 가는 현장은 그 복잡해갖고 콘테이너는 그 빔 내리라고 고생한 그곳이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막바지 공사예요. 이제 오늘은 과연 무엇이 와 있을까요?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축대 블럭이 와 있네요. 역시 좁은 현장이고 하차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남의 집 마당에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블록 실콘 카고 사장님이 또 제 지게차 채널 또 구독자시라네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장님 진짜 빨리빨리 잘해드려갖고 빨리빨리 끝내드리는게 제가 해야될 일인데 이날따라 일이 꼬였죠.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일이 꼬였습니다. 원래 이 현장이 그래요. 그냥 물건 오면은 어디다 내려주라고 하는게 끝이에요. 근데 현장 상황을 봐갖고선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현장 오면은 다들 고생 좀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중간에 한 두세 번 들고 들어가서 빠져버렸죠. 제가 지게차가요. 그래서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이제 요 카고 사장님 가시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갈 때 또 빠졌어요. 그 저는 뭐 여기서 뭐 오전에 시간 많이 지났죠. 어쨌든 일하느라고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사실 그 인터뷰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못했죠. 그리고 이제 가실 때도 그냥 눈인사만 했을 뿐이고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여기도 오랜 시간을 끌어버려갖고 죄송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음료수라도 한잔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마주치면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갔는데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지게차가요. 다시는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냥 직진으로 갖다 놓고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없네요. 하여튼 심란합니다. 어쨌든 우리 카고 사장님은 오랜 시간 여기서 이게 작업을 했는데도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거 이거 축대 블록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두 팔에 뜨는데 발에 깊숙이 안 집어넣어도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쫄아갖고 깊숙이 집어넣는데 덜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너무 깊숙이 집어넣으면 나중에 발 뺄 때 더 고생을 하겠죠. 이거 어떤 내려놓을 때만 있으면은 쫙 내려놓고 제가 천천히 나르면 되는데 내려놓을 때도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갖고 저 앞에다가 그냥 놓고 나오면은 이제 참 좋잖아요. 지게차 빠질 일도 없고. 지게차가 이제 바퀴를 틀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약한 부분에서 빠지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갖다가 놓고 나오면은 정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게 놓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으로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된다네요. 근데 아직 포크레인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벽에다 바짝 붙여 놔달라고 하다가 이걸로 옆으로 바짝 붙이다가 이제 지게차가 빠져버린 거죠. 오른쪽 앞바퀴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갖고 요걸 들게 되면은 이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요. 아 진짜 깝깝합니다. 진짜 밖에 차는 막히지 25등 카고는 대기하고 있지. 하여튼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포크레인이 왔어요. 근데 이제 들고 땡기면은 이게 판내벽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럿이 잡아줘갖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단단한 땅으로 지들어가갖고 바로 가갖고 놓고 나올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절대 돌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 내리는데 지금 한 시간도 더 걸렸답니다. 지금 왜냐면 빠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또 빠진 상태에서 굴삭기가 또 빨리 오질 않은 거예요. 미리 거기 6W인가 그 굴삭기 하나 큰 게 저기 철거하고 있었는데 저걸로 한번 쑥 빼줘도 되는데 구태역이
공투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투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빼는 바람에 두 발에 타는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거나 이제는 빠지면 안 되겠죠? 빠졌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하차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 마음은 급해지고 이제 한번 빠졌으니까 또다시 이제 그쪽으로 바짝 붙으라든지 그런 일 없겠죠? 그리고 이제 굴삭기가 와 있으니까 이 앞에 쭉 막아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한번 또 기다리게 만드네요. 이제 또 굴삭기가 거기 또 자리를 만들으라고 또 하염없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현장이 마무리에 공기가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바쁘신데 이제 저랑 카고는 정말 바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바쁜데 지금 저기 땅 구르고 있으니까 아 진짜 깝깝하죠. 그냥 바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마냥 잡아놓고 바쁜 카고 바쁜 지게 잡아놓고 조치가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거죠. 덕분에 이제 여기서 저도 묶이는 바람에 예약돼 있던 거 두 곳 다 날라가고 우리 또 25동 카가고 사장님도 빨리빨리 하고 다른 것도 실어야 되는데 물건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이제 쉽게 될 거다 그럼 또 안 되고 여기서도 지금 또 90도로 꺾어달라는 거예요. 저분께서 안 된다고 여기는 지게차가 빠진다고 내려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각선을 놓고 나오기로 했는데 대각선 놓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지게차가 하는 사람이 빠지는 거 안 빠지는 거 더 잘할 텐데 빠진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 이분들은 이제 이분들 욕심에 의해서 왼쪽으로 바짝 이제 돌려놔달랬는데 얘는 돌릴 수가 없거든 지게차를요. 이 와중에 저 앞에 맨홀이 살짝 금이 갔다가 또 저한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까지 원망 들었어요. 자 우리 25동 카고 사장님도 이제 속 타시는 건 마찬가지죠. 몇 번만 내리면 진짜 이거 간단한 일이 몇 번만 내리면 되는 것 같다가 그걸 지금 못 내리고 있으니까요. 아 진짜 참 깝깝하죠. 근데 또 기다려요 또. 이제 저것도 이제 맨홀 이제서야 또 치워주고 저 맨홀 치우고 거기 또 자리 만들고 이거 자꾸자꾸 기다리게 하는데 참 환장하겠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지금 사실 들어가는데도 오른쪽에 컨테이너가 있고 또 바로 왼쪽 대각선으로 맨홀이 하나 있어갖고 들어가는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또 맨홀 옆에 푹 파여 있어갖고 물건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아주 휘청휘청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또 기다리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지금 이 컨테이너가 그 며칠 전 그 컨테이너예요. 고생고생해서 집어넣은 컨테이너요. 지금 같으면 늦기도 좋잖아요. 지금 집도 철거됐고 그래갖고선 차라리 하루 늦게 한 2-3일 늦게 저 컨테이너 왔으면은 컨테이너 작업하기도 좋았을 텐데 정말 그 날짜가 안 맞았죠.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느낌이죠. 어쨌든 또 빨리 하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레미탈이 또 한 차와 있어갖고 요거 먼저 한 발이 또 내려달래네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이왕 기다린 거면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다시 블록 하차로 왔습니다. 네 번만 뜨면 되니까 후딱 내리고 이제 다 내리고 이제 카고 사장님 가셨고 제가 이제 이 뚜껑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 뚜껑도 또 굳이 또 저 안에까지 갖고 들어가려니까 아주 미치겠어. 이거 또 빠지면 또 어떡하라고 이거. 근데 결국엔 또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땅이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더 물러졌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또 저 앞에 작업하고 있던 굴삭길 또 호출해야 되겠죠. 또 시간이 가는 겁니다. 또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정말 많이 흐르고 있죠. 이 비 올 때는 이 땅이 밟을수록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밟을수록 자꾸 물러지게 돼 있어요. 뭐 다른 차들은 지나갈 수 있다 그래도 지게차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또 굴삭기가 빨리 안 와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굴삭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굴삭기로 톡 밀어주면은 톡하고 나오죠.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거를 지게에서는 빠진답니다. 지금 요 부분을 좀 메꿔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땅을 또 다져주고 있는데, 백날 다져봤자 비올 때는 소용이 없어요. 이날 이후로 계속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이제 요 마지막 파레트 갖다 놓고 철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